아, CJ 대한통운 가지고 나오셨군요. 택배 가격 인상 추진이 주가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로 네. 판단하세요? 당연히 인상은 호재죠. 그러니까 기다려왔던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호재죠. 왜냐하면 택배 가격 인상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수익성이 좋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이 이제 성장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오늘 이제 보면 이제 주가가 상당히 좀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맞습니다. 네. 왜 시장에서는 이것을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지 낙폭을 많이 줄여내기는 했습니다만 네. 여전히 상승 반전은 못하고 있고요. 네, 뭐 아무래도 뭐 이 부분은 뭐 단기적인 부분은 역시 수급적인 뭐 그러한 뭐 부분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네, 수급의 어떤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그동안에 이제 좀 저점에 뭐 매수를 했던 예를 들어서 뭐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도 작년 3월 이후로 놓고 봤을 때는 주가가 이제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차익 실현 뭐 단기적으로 뭐 매물이 뭐 나올 수도 있고 뭐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뭐 과거에 이제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좀 악성 매물이 뭐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러한 네. 부분은 사실 단기적으로는 네. 우리가 뭐 단기적인 뭐 하루에 주가 등락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정확한 답을 뭐 알 수는 없죠. 근데 결국에는 지금 이제 택배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향후 이제 수익성이 이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주가가 장중에 뭐 하락을 했다가 결국에는 지금 다시 원위치까지 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저가 매수세가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좀 마련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택배 업계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굉장히 좀 이제 중소업체들이 굉장히 지금 난립이 돼 있었고 굉장히 이제 경쟁이 좀 심화가 컸었는데 이제 대기업으로 이제 점점 이제 압축이 되면서 사실 택배 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과점화가 어느 정도 된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도 과감하게 지금 택배 가격을 10% 이제 인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러한 수익성 개선 흐름이 좀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또 Q 즉 이제 매출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금 이제 온라인 이러한 시장 성장으로 인해서 물동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러한 Q의 증가와 또 P의 증가가 같이 이제 올 수 있다는 점, 즉 이제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이 함께 지금 올 수 있다는 점에서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러한 택배 가격 인상 이슈는 상당히 주목해야 될 그런 좀 긍정적인 호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이렇게 누가 봐도 호재이고 말씀처럼 Q와 P가 모두 늘어서 실적 개선이 불보듯 뻔한데 누가 봐도 해석이 가능한데 그런데 오늘 이렇게 시장에서 반응을 못하고 있는 것은 뭔가 또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뒤늦게 이 해석을 다르게 해서 뒤늦게 이 종목에 대한 어떤 관심, 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인지. 같은 이슈를 네. 뒤늦게 다르게 해석을 해서 그제서야 호재가 반영이 되는 케이스가 네. 있는지. 뭐 딱히 뭐 네. 다르게 해석할 거는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심플한 이슈이기 네. 때문에. 오늘은 말씀대로 네. 뭐 차익 실현으로 대응을 한다든지 어쨌든 매수의 재료로 받아들이진 않는 거잖아요, 시장에서. 네. 근데 뭐 지금 뭐 비단 오늘만 놓고 봤을 땐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제 좀 시간을 지나고 놓고 이제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결론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택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과점화가 된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CJ 대한통운이 비롯해서 이제 롯데택배 그리고 한진택배 이 세 개 회사가 거의 뭐 80% 가까이 시장을 지금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 모두 지금 이제 택배 가격을 이제 인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좀 수익성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고요.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 뭐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뭐 어떻게 보면 택배 가격 인상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예고가 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그러한 점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 이슈가 이 이벤트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벤트라는 점에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이미 어제도 많이 올랐었던 부분도 좀 있고요. 4% 가까이 올랐는데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돼서 숫자로 나오면 그럼 다시 본격적으로 주가 상승하겠죠.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